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직 후보자 신문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며 이건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닙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통상 6, 7월에 이루어지고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유재석 감찰무마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장악해서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정권은 마음 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40%가량 폭등했습니다. 현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도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집값만 더 뛸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인 결과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집값 상승에 불을 질렀고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무참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라는 말,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셨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격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